네, 박스피에서 어제는 2700선까지 바짝 다가선 코스피 지수,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좀 커지는 양상인데요. 시장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CGI 자산운용의 명재엽 주식운용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요즘 시장 개인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전문가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감, 뭐 이것이 2월 시장을 좌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정부 도입 취지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팀장님은 좀 약간 색다른 시각에서 보셨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이 아니고 연금 개혁 측면에서도 이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이라고 이 명칭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의견도 예. 다른데요. 먼저 이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정책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개혁, 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이슈이지만 저출산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이 공적연금의 고갈 리스크가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적연금의 고갈 리스크, 그거에 따른 조세 부담,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서 그런 것들이 또다시 출산율을 낮추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고갈 리스크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 과제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1000조를 돌파했고 그중에 약 15%가 한국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 재평가를 통해서 한국 증시 밸류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배경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4.5% 예. 개선이 되면 이 고갈 시기가 20년 이상 이렇게 뒤로 미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국 증시의 그 재평가, 이런 우리와 유사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뭐 완전하진 않지만 일부의 재정 개혁을 이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히 뭐 단기적으로 주식을 부양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재정개혁까지, 연금개혁까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히 아주 장기간 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도 증시 밸류업은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관이 특히 연기금으로 대표되는 기관이 1월에 6조 원가량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한 16일까지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아직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단기간의 수급으로 제가 뭐 기관에 혹은 연기금에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 에 따라서 각 자산군의 비중, 또 국내 주식의 비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아직 그 국내 연기금들의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의미 있게 변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관심들 덕분에 예. 만나 뵙게 되는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회의적인 쪽에 조금 더 치우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지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관보다는 외국인 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외국인이 올 들어서 뭐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뭐 기관도 가세를 한다면 진짜 우리 증시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갖게 합니다. 이 저 PBR 테마 찾기로 이미 금융주들 아주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고 신용 잔고도 따라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금융주나 자동차주 이 관심은 계속될까요? 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런 극심한 저평가의 원인 자체가 어떤 감독 당국의 좀 어떤 과도한 개입, 그리고 특히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에 있어서도 이 금융 당국의 입김이 좀 일일이 뭐 허락을 뭐 암묵적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극심한 저평가를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정반대의 정책적 전환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융주들이 제일 먼저 혹은 제일 크게 반응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곧 공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그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반응에 따라서 향후 좀 차별화된 그런 그 주가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주주 환원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혹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그렇죠. 이익이 있는 그런 회사들에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정부가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뭐 일본 사례가 있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6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로 자사주소각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예. 기업 법인세 혜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수익에 대한 세율을 좀 합리화하고 분리과세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 그대로 정책 발표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첫 번째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업과 경영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 가치를 재고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인책과 강제책을 양쪽을 다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처럼 그 양쪽을 다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의 효과라기보다는 앞서 서두에 언급하셨듯이 예. 좀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어떤 세제상이라든지 회계처리상 뭐 이런 데 메리트를 주면서 이 상장사들을 이렇게 좀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게 잘 합이 잘 맞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일본의 앞선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인 만큼 일본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까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 밸류업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임 수상이신 그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그 취임 일성으로 그 일본 경제를 위한 세 가지 화살을 발표한 예.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화 정책, 두 번째가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그 자본시장의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자본시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가 거버넌스 개혁, 두 번째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년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 거래소 차원에서 일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 PBR 한 배가 되지 않는, 즉 청산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가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공식적으로 내놔라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장기간의 노력 끝에 지금 그 니케이 지수가 재평가를 받고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니케이의 상승은 사실은 최근 1, 2년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그 뒤에 사실은 이런 정부 차원의 노력 그리고 그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의 뭐 주주 행동주의라고 표현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주주 캠페인도 많고 또 행동주의 펀드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례를 분석할 때도 단순히 그 결과를 보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상향적,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 그리고 이런 그 주주들이 나선 그런 모습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거래소, 도쿄 거래소는 월가 출신을 데려다 놨다 그러고 우리 저 한국 거래소는 계속 공무원 출신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프로그램 발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생각이 얼마나 바뀔까 이것도 좀 두고 봐야죠. 사실 굉장히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그 언급하신 대로 일본은 그 거래소의 수장,
부장을 이제 민간 출신으로 예. 그 임명을 하고 그 민간의 어떤 그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그러니까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가들의 어떤 조언과 예. 이런 제언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도 좀 한번 참고 내지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니케이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 34년 만에 경신하는 데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 뒤집어 보면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엔화, 엔저를 이용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쉽게 들어왔던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장과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저는 뭐 환율이나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환율이 외국인 자금 입출입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외국인 자금 입출입이 거꾸로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예. 인과관계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후행적인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환율,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 1330원 수준에 있는 이 원화 가치가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만큼 원고 상태는 아니죠. 예.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도 환율 수준은 사실 높아져 있으니까요. 예. 물론 뭐 이거는 양국의 금리 차이라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자금의 매수세에 지금의 환율 수준이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일본 사례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런 프로그램이 대만에서도 있었다고요.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대만은 그 어떤 정치 외교학적 그 리스크 때문에 어떤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받고 위협받는 네. 그런 그렇죠.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정말 예전부터, 그러니까 20세기에서부터 이 자신들의 자본시장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절박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그것도 안보에 도움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거래소 산하에 아예 상설기구로서 기업들의 그 주주 환원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설 기구를 예. 조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대만 각권 지수의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그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친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의 딱 두 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24% 뭐 25% 9%라고 얼마 뭐 20%대인데 대만은 5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그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각권 지수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보다 큰 그렇죠.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예, 결국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 돈은 사실 정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만과 수교는 못하더라도 대만 증시가 돈이 되니까 대만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커진 대만 증시의 그 자본의 힘이 역으로 다시 대만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외교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갈수록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국가 간의 경제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와 이런 외교 안보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경우처럼 이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외국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고 더 건강하고 더 큰 시장이 되는 것이 어떤 무역 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 기업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협상력이나 그런 위치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황사나 이렇게 먼저 올 때마다 우리 나라 위치를 저기 어디 저 태평양 중간쯤 갖다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지정학이라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인데, 지경학, 그러니까 지리와 경제를 연결한 이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경학적 메리트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과 대만이 앞서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으니까 그 종목별로 부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 뜨고 어떤 종목이 그렇지 못했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종목이나 업종별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저 PBR 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예.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언급하신 대로 그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 주가도 초반에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제도들이 조금 하나 둘씩 정착해 나가면서는 결국 다시 기업의 펀더멘탈, 구체적으로는 이제 ROE가 높고 현금 흐름이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대만의 사례와 비슷한데 이 그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금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이 굉장히 그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주주 환원율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회사들, 즉 현금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좀 차별화되게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저 PBR주 이런 쪽 공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몰렸던 매수세가 이제 옥석 가리기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이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효과라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는데,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렇지 사실 되게 성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단기 뭐 헤지펀드도 있고 네. 중장기 연기금도 있고 이런 자금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자동차와 같은 저 PBR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ROE라는 지표, 그러니까 ROE가 높은 종목에 이 매수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관 대비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더 희망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외국인들은 이미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그 실질적 실증적 효과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한국 시장에 대한 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신 외국 투자자들의 어떤 성격별 분류에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메가 롱온리 펀드라고 불리우는 그 대규모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대부분 하나같이 한국 시장을 크게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시장보다 적게 그 포지션을 가져가고 시장 있습니다. 비중에 비해서 적게. 맞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영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여력, 외국인 매수의 여력은 저는 뭐 충분히 역설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실효성 그리고 지속성 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뭉뚱그려진 그 자금에는 다 나름의 특징들이 있다는 점 감안해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정책 의지를 갖고 지속하느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들도 당연히 한국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뭐 KCGI야 뭐 워낙 행동주의 펀드를 잘 또 알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 매력도 더 높아질까요? 지금 사실 어떤 행동주의로 대표되는 이런 그 주주 캠페인, 뭐 국내외에서 사실 이미 움직임은 저는 시작됐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주총 시즌입니다만 이미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여러 주요 회사들을 상대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뭐 다양한 주주 제안을 이미 예. 하고 있고요. 작년 그리고 올해 좀 이슈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국계 헤지펀드인 에르메스 예.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와 금융위를 대상으로 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서한의 내용에는 어떤 한국 시장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자본 배치 효율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주 환원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는 그 LMS 같은 경우는 PBR 한 배 이하 미만의 기업들에게는 그 사외이사 선임에 무조건 반대하겠다. 이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를 비롯한 KCGI 자산운용을 비롯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사실 요구 사항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버넌스 개선,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은 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반응냐 하나에 따라 외국인들의 관심도도 뭐 좌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PBR주 관련해서 뭐 금융주, 지주사, 자동차 이런 관련 업종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은데, 저 PBR 종목에 대한 보고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저 PBR만 보면 되는 건지, 또 다른 뭐 어떤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는 건지 조언님. 그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저 PBR 주들의 상승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있지만 사실은 약간의 테마성 예, 움직임도 그렇죠. 분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PBR이라는 지표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물론 PBR이라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뭐 가장 간단하게는 ROE라는 함수 그 지표를 같이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냐? 맞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지표를 꼭 보셔야 하고요. 결국은 PBR은 이 ROE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 어느 시장이나 어느 쪽 종목을 분석을 하더라도 ROE가 높은 회사가 PBR이 높고 ROE가 낮은 회사가 PBR이 낮습니다. 이거는 그 실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PBR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요구되는 자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자기 자본 비용 COE 대비 얼마만한 높은 그 ROE를 창출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그래서, 아주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버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ROE라는 그 지표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 계속 되풀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한국 시장에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부분은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성장을 하는데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단순히 기업만을 탓하기에는 어떤 조세 제도의 약간의 불합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네. 배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시장의 주주 환원율은 글로벌 증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 가장 낮은 주주 환원이 결국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낮은 그 PBR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어떻게 이 기업이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주주 환원을 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회계적 이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현금 흐름을 보시라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업 현금 흐름에 그 유형자산 투자 금액을 차감하시고 그리고 운전자본의 증가분을 빼시면 이제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이게 증가하는지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기업인지 여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한다. 뭐 쉽게 말해서 돈 잘 벌고 현금 잘 들어오는 맞습니다. 이런 회사가 주주하는 의지가 그동안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선다. 이렇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외에도 또 투자를 위해서 꼭 살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투자자라고 하시면 뭐 잘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재무제표 분석은 저는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ROE도 그 우리가 듀폰 분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산 대비 매출액, 활동성입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순이익,
이거는 수익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ROE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활동성, 수익성, 레버리지의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본인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의 ROE가 어떤지, 그걸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ROE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각각의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도는 트래킹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추정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저는 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실제 이 자산을 운영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옥석을 가리는지 그 명 팀장님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 이제 KCA 자산 운용의 운용 프로세스 그리고를 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표 계속 되풀이하고 있지만 ROE를 봅니다. 그 ROE가 앞서 말씀드린 이것도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요구되는 자본 비용, cost of equity 대비 높으냐, 낮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계적 이익에서 그 감가상각과 이런 자본적 투자를 감안해서 산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역시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PBR, 예. 그리고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이익 대비 자사주 매입 소각과 현금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지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사실 쉽게 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앞으로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담는 그런 펀드 상품 같은 거 개발 계획이 있어요? 뭐 저희 KCA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이제 대주주를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KCGI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사실은 그 9월에 그 저희 ESG 동반성장 펀드라는 예. 그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ESG 동반성장 펀드의 주요 전략이 바로 공교롭게도 그 기업 밸류업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현금 흐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이슈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좀 수익을 내자라는 그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큰데 투자자들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참 지금 올라간 걸 쫓아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게 중장기적으로 바뀔 거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가 약 1,300만 명을 예.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이고 역사상 최초로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의 숫자보다 주식 보유자의 숫자가 예. 더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결국 정치권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놓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 감독 당국, 정부 당국의 친주식시장적 움직임이 저는 이렇게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정돼 있고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도 있고요. 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혹은 이제 자사주 활용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상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좀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치권을 계속 압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명재협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생각도 조금씩 좀 그동안 좀 막연했던 거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명재협 주식운용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